네, 안녕하세요. 해연맹 역을 맡은 주준입니다. 이렇게 찾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덕진 역할을 맡은 김양기입니다. 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정우입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날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동석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성주신 역할을 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수홍역의 김동욱입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더위가 많이 너무나도 극성인데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독 김용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 큰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글쎄요, 뭐 액션이라는 것은 행동과 대사도 액션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어쨌든 이야기를 잘, 세 가지 이야기를 잘 구성해서 엔딩의 클라이막스로 가기 위해서 나레이션을 쓰긴 했는데 이 나레이션이라는 거는 사실은 나레이션이 없어도 영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뭐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그게 좋은 나레이션이고 나레이션이 없으면 영화가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나쁜 나레이션이라고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어쨌든 성주나 나머지 인물들의 나레이션을 다 빼보고도 영화를 봤는데 굳이 뭐 필요도 없었지만 실제로 조금 그것을 감정적인 차원에서 조금 돕기 위해서 넣었더니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았다는 모니터 결과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객분들 편안하게 관람하시라고 해서 나레이션을 넣습니다. 아, 그래? 너도 해. 네. 그 마지막 재판 장면이었던 그 살인지옥, 살인지옥 장면 같은 경우는 일부에 제일 처음에 나온 장면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8회차 정도를 찍었는데 처음 3회차를 이제 일부의 초반부 살인지옥 장면을 찍고 차태현 선배와 함께 그리고 바로 나머지 5회차 정도를 이제 이 영화 1, 2부의 클라이막스 엔딩 장면을 찍은 거죠. 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화 이 1, 2부를 합치면 4시간 정도가 되는데 그 4시간에 가까운 간극을 어떻게 이거를 점프를 시켜서 감정을 표현을 해야 되는지가 이 계산만으로는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과 거기에 나오는 모든 배우들이 모여서 그 장면만, 그 재판 장면만 가지고 한참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프리비주얼로 어떻게 그려지고 어떻게 카메라 셋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을 세세히 체크해 나가면서 그 전체를 계속 읽어 나가면서 리딩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그 부분이고요. 영화 전체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1, 2부를 한 부의 간극을 뛰어넘어서 연기를 계속 해야 돼서 모든 배우와 감독님, 스태프들이 다 되게 많이 고심을 했었어요. 이거는 1부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근데 2부에 진입을 하면서 저희가 1부와 2부 그리고 그 사이에 또 1000년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감정을 어떻게 감정선을 밸런스를 맞춰 나갈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현장에서 대화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었어요. 좀 리허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서로서로 맞춰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 자리 질문을 하셨으니까 나오는 말인데 전 옆에 있는 우리 향기 양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가 맡은 캐릭터가 뭐 조금 뭐랄까요 어떤
어느 정도는 좀 갇혀 있을 수 있는 부분 또는 좀 딱딱해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거의 100% 향기향이 옆에 있어서 그게 잘 살아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삼촌들이 말씀하셨지만 네, 1, 2부를 함께 촬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연습을 좀 많이 해본 것 같고요. 그리고 감정에 있어서 이제 저희 헤엄맥과 덕추는 과거의 기억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과거의 장면을 촬영할 때는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인물로서 연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새로운 감정을 형성하는데 그렇게 어렵다거나 너무 뭔가 더 깊이 꼬아서 생각을 한다거나 하지 않았고 그 인물에만 충실해서 연기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주신이랑 싱크로율이 높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은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어떠한 부담도 있었고 그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 또 만족도를 위해서 책임감도 있었지만 실제 웹툰을 보면 그 성주신 그 외형적인 모양이 약간 울산바위 같잖아요. 그래서 그 분이 저랑 닮았다고 한 걸 제가 기분을 좋아해야 되는 건지 그런 고민이 살짝 있긴 했었지만 그 저랑 닮은 것 같아서 어제 정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여기 나오시는 이 배우분들이 제가 진짜 또 좋아하는 배우분들인데 같이 출연하게 돼서 저는 이 영화에 참여한 것도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 웹툰을 좋아하시는 많은 관객분들이 그런 분들이 또 저한테 뭐 작은 관심이라도 주셔서 저는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뭐 부족하지만 열심히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에도 예전에 공룡시대 공룡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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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이제 개봉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많은 사랑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